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증시 개장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속보로 또 하이닉스 실적을 말씀드리면서 서프라이즈라고 그랬는데 뭐 대단한 서프라이즈는 아닌 것 같네요. 이제 보니까 업계에서 봤던 게 한 1조 3천억 정도니까 대충 그 정도 수준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맞춘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매출은 한 2천억 이상 더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은 기대보다 조금 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 아침 증시 개장 상황 함께 짚어주실 유한타증권의 골드센터 강남점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셨었는데 네. 요즘 골드센터 강남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뭐 최근에 공모주도 좀 이렇게 펀드도 가입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고 네네. 그리고 시장이 약간 좀 양극화가 됐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가는 업종과 가는 종목만 가기 때문에 네. 그거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활짝 웃고 계시고 또 그렇지 않고 뭐 삼성전자나 그러니까요. 좀 대형 네. IT를 들고 계신 분들이나 뭐 자동차를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울상이시고 좀 이렇게 극과 극으로 좀 나뉘고 있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같아요. 아, 네네. 습니까? 자, 그럼 한번 오늘 대략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뭐 짚어주실 내용들 먼저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증시 개장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부터 좀 볼까요? 아무래도 시장이 뭐 지금 뭐 실적 시즌이라는 그런 부분과 함께 그다음에 어제 철강 업종이 굉장히 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연일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도 하이닉스가 실적이 뭐 그래도 잘 나온 편인데요.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도 AMD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시간외에서는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슈퍼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구글 같은 경우만 이제 시간외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결국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진 수준이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약간 좀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됐는데 아무래도 FOMC에 대한 어떤 관망 심리가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인도라든지 영국 등을 통해서 뭐 변이 코로나가 나오면서 확진자 수는 좀 증가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백신 접종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단 면역이 70% 이상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지금 35% 수준으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한 7월 4일 날 이제 코로나를 독립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지금 된 상황입니다. 글로벌적으로 약간 특이한 점을 찾게 된다면은 지금 대부분의 국가가 좀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 그 상해 증시만 아까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6일 날 발표된 1분기 중국 GDP 같은 경우에도 한 18.3%로 호조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뭐 반독점 규제 강화 우려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장 위구르랑 뭐 대만 등과 같은 약간 좀 미중 관계에 대한 어떤 그 악화가 좀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랑 좀 유사하게 업종별로는 이제 실적 발표를 기록하면서 뭐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원자재 쪽은 중국도 연일 강세를 띠고 있다는 게 특징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한국 시장으로 돌아놓고 보면 어제 일단 한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1.6%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예상치 가
1.1%였으니까 당연히 이제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죠. JP모건도 올해 한국 성장률을 4.6% 상향 조절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가 좀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한국 시장은 외국인과 이제 그 기관의 동반 선물, 현선물 매도세가 나오면서 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FOMC에 대한 어떤 관망 심리로 조금 약세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2021년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6개월 전에 한 170조 정도로 지금 됐었는데 지금 190조 수준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도 지금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아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업종별로 놓고 본다면 상반기 이익 증감률이 높은 애들, 그 높은 업종들을 살펴보게 되면 작년에 코로나 피해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많이 이제 가지 못했던 그런 업종들이 올해 실적 개선주로 되면서 일종의 기조효과죠.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흑자 전환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호텔이라든지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혹시 그 두 분께서는 그 마블 캐릭터 중에 어떤 캐릭터를 가장 좋아? 마블이요? 네네. 저는 블랙 위도우요. 블랙 위도우요. 일단 뭐 아마 어벤져스 마지막 엔드게임에서 아니 뭐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준포님은 어떤지 물어보질 안 해. 대답을 못 보다. 김프로님 뭐예요? 헐크. 헐크요? 헐크. 아, 해석하기. 헐크. 네. 헐크 안 좋아? 아, 헐크 좋죠. 헐크는 좋죠. 헐크 80년대 드라마도 있었는데. 네, 녹색으로 그죠? 변해요. 네, 헐크는 녹색으로 변합니다. 네. 아, 제가 기대했던 내가 대답은. 그래서 아는 유일한 캐릭터야. 아, 이게 뭐 누구였어요? 누구? 제가 비전 아니면 말씀. 아이언맨? 그렇죠. 아이언맨. 아이언맨. 네. 네. 아마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주인공은 뭐 아이언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처럼, 네. 어제 시장의 주인공은 아마 그 철강 업종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아이언맨. 네, 그렇죠. 일단 그 실적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저께 포스코가 1분기 영업이익을 한 1조 5천억 정도 발표를 했는데 거의 뭐 10년 만에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고, 어제 현대제철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좀 강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아이언맨 날이었다. 네, 그렇죠. 네. 어제는 뭐 아이언맨의 날이었죠. 뭐 네네. 최근에 뭐 이런 그 철강 투톱 업종뿐만 아니라 네. 뭐 동부제철이라든지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런 좀 비철금속 쪽에서도 약간 좀 강세가 뛰고 나타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구리 가격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일단 네.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아이언맨이 주인공이 되면서 결국은 엔드게임, 즉 주식시장 끝나는 건 아닙니까? 아, 아직 그 부분 엔드가 END가 아니라 AND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아, 엔드게임. 게임은 이어집니다. 네. 신박한 표현이시네. 그래서 그 최근에 올해를 제외하고 철강주가 좀 약세를 띄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2010년도에 이제 중국발 공급과잉 네.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철강 업종은 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강세를 띠고 있는 뭐 건설 업종이라든지 네. 조선 업종이라든지 중공업 업종이 좋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철강 수요가 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탈탄소를 하겠다라는 어떤 친환경 정책을 지금 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철강 제품의 원료의 철강석 수급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 또한 이 탈탄소 정책에 지금 참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철강석 가격을 지금 지난 20일 기준으로 톤당 $187 수준인데요. 2011년 3월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지금 네.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그 철광석 가격의 상승은 당연히 이제 철강 기업들이 이제 소비자한테 가격 정가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비싸도 안 쓸 수밖에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싸도 쓸 수밖에. 네, 그렇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특히나 이제 백신 접종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 즉 경기 개선의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는 국가에서의 그 수요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네. 이러한 철강 가격의 가격은 뭐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가격 인상이 됐고 네. 2분기에서는 이제 조선연 후판 가격도 톤당 10만 원 정도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고로사들도 이제 공격적인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수익성 개선은 한 2분기 정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가격이 근데 그
폭이 큽니까? 예를 들면 뭐 톤당 뭐 7,000원에서 7,020원 이제 이렇게 되는 게 가격 인상이에요? 아니면 진짜 뭐 7,000원 하다가 8,000원, 9,000원 이렇게도 막 올라갑니까? 철근 가격이라는 게. 네, 그렇죠. 톤당 10만 원이 이제 후판 가격이 10만 원 정도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네. 또 규모가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배에 들어가는 이 철의 규모가.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인상폭이 꽤 그래도 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원자재 이런 거는 가격을 잘 못 올리나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아무래도 이 철강용 배터리도 과거에는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인데 네. 이 철강 가격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가격 결정권에 있어서 지금 공급자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철강 업종의 리스크 요인을 굳이 하나 꼽자면 아직 좀 와닿지는 않지만 탄소 경제에서 이제 수소 경제로 넘어간다라는 그 측면, 즉 중국 같은 경우가 이 생산량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게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철강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 비용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으로 향후에는 리스크 요인으로 될 수 있다라는 점은 한 번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돈 버는데 도움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이제 8시 59분. 그래서 이제 돼가고 있군요. 장이 이제 곧 시작할 타이밍이 됐습니다. 뭐 장 전에 한번 지수를 한번 살짝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여튼 약간 혼조네요. 코스피는 조금 소폭 플러스고 네. 코스닥은 약간 마이너스 나는 걸로 일단 시장이 개장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조금 관망 심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FOMC에 대한 좀 관망 심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뭐 미국 FOMC에서는 뭐 기준금리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코멘트를 할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경기 지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그런 측면이 좀 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중소형 관련주라고 해야 될까요? 네. 특히 인프라 관련주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제 두산밥켓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좀 잘 나왔고 이에 따라서 이제 52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 뭐 진성TEC와 같은 이런 인프라 관련주들이 좀 기계업종들이 네. 강세를 띄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으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적이 나왔던 좀 호실적이었는데 나름대로 주가가 좀 부진했었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S-OIL인데요. S-OIL 같은 경우에 어제 굉장히 컨센서스 대비해서 거의 한 70% 가까이 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다만 일회성 재고 비용이죠. 유가가 굉장히 좀 떨어졌을 때 미리 사놨기 때문에 이 일회성 재고 자산 평가 이익 때문에 좀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 유가가 그래도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S-OIL의 주가 흐름도 오늘 좀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뭐 포스코라든지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이제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꿈었죠, 사실 어제. 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뭐 큰 그림 자체적으로는 우상향은 맞지만 네. 단기간에 좀 대형주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혹여나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좀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시기를 조금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은 정확히 언제가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같은 경우에 흔히 이제 거래가 터지게 나게 되면 뭐 장대 양봉 이렇게 뻥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100m를 전력 달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이렇게 쉬었다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올라갔다 떨어진 때가 눌림목이에요? 떨어진다라는 표현 이제 그 눌림목인 이제 가격 조정이 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기간 조정. 왜냐면은 이동 평균선이 이제 뻥 뜨게 되면 그 이동 평균선이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격차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메꾸는 그런 구간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하고요. 네. 주가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는데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이제 가격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최근에 뭐 가격 조정에 있어서 좀 반등이 나왔던 업종은 굳이 찾자면 뭐 제약바이오 업종. 네. 뭐 이렇게 좀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눌림목이 정확히 언제를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눌림목. 뭐 안 눌려봐가지고. 안 눌려봐가지고. 아, 이거 농담이고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어제 철강주 같은 게
심한 경우에 중소형 철강주들은 한 20% 가까이 네,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고윤기 연구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못 간다는 거야. 바로 그렇죠.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네네네. 예를 들면 그게 기간으로도 뭐 한 2, 3일 정도 조정을 하고 장 중에 20% 올랐던 게 아니 하루에 20% 올랐던 게 한 6, 7% 정도라도 이렇게 좀 에너지를 응축한 다음에 가더라도 다시 가지. 바로 빵빵빵. 그건 이제 개별 종목. 그렇죠. 어떤 그렇죠.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은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경기에 관련된 산업 전반이거든. 그 정도로 힘이 있으려면 진짜 그거는 뭐 연일 사상 최고가 계속 경신하는 그런 장이어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 업종에만 집중 매수가 안 들어오거든.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추세를 그려보면 이렇게 아까 이격도 말씀하신 장기 이동평균선하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벌어지다가 조금 그게 좁혀지는 그죠? 네, 그런 네, 거 맞습니다. 이제 눌림목이라고. 아, 그러니까 그 선이 좁아지는 그 구간을 눌림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눌림목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뭘 갖고 눌림목이라 하는지를 저는 정확히 몰라갖고. 자주 눌리질 않아서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동평균선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 네. 뭐 수급이 들어오거나 뭐 실적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네. 종목들이 만약에 이제 뻥 장대 양봉이 떴다라고 네. 한다면 좀 기다리셨다가 뭐 5일선이나 혹은 네. 좀 빠른 매매하신 분들은 뭐 3일선 정도에서 매수하시는 그렇죠. 것도 눌림목 얘기하면 네, 그다음 뭐 얘기가 이거예요. 추격 매수는 자제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나온다. 눌림목 구간에서 사라는 거죠, 맞아요? 네, 일단 2분기 실적까지는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대표적으로 해운주 같은 경우도 놓고 본다면 지금 뭐 HMM이라든지 펜오션 같은 뭐 운임지수가 뭐 지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네. 원래는 HMM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을 피크로 해서 좀 빠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뭐 수혜주나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경기 회복에 따른 물동량 상승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 2분기까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연일 네. 강세를 띄고 있는 게 일단 좀 특징으로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뭘 사고 싶은 종목이 있어 지금. 노려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거기가 눌림목. 눌림목에 사서 좀 벌림목에 팔겠습니다. 네. 아니 어떤 분이 김프로도 눌림목 잘 모른다는 솔직히 제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안 눌려보셔가지고 예, 짬밥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솔직히 제가 뭐 기술적인 분석 안 한 지가 한 20여 년 돼가지고 옛날에 저 신입사원 때 많이 했지. 쐐기형 차트형 뭐 삼보에 그렇죠. 팔아라 헤드앤숄더 선배들한테 구박받으면서 많이 배웠는데 요즘 그거 잘 안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눌림목 그렇게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뭐 5일선이랑 뭐 21선 뭐 이렇게 거기 이제 같이 이렇게 쭉 모여지는 타임 그때를 이제 눌림목이라고 한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박형창 부장 오시면 또 물어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좀 이슈가 아마 있을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실적 발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이제 실적 관련해서는 뭐 SK 일단 IT 테크놀로지가 일단 일반 공모가 일단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죠. 예, 오늘부터 이제 오늘부터 내일, 내일까지. 예, 내일까지라서 이제 뭐 미래에셋증권을 통한 이제 다섯 곳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마 그 증권사들은 오늘 아마 엄청난 좀 과열 업무가 하지 않을까 오늘 내일 야근이에요. 100% 야근이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핫한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뭐 기관 청약률이 뭐 거의 역대급이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제가 출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청약을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핫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에서는 일단 2,400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역대 최고고 아마 네. 아, 이건 돈 아마, 들어온 건 아니고 쓰는 거죠. 네네. 신청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그래서 아마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맞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부분이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 LG화학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컨센서스를 조금 소폭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는데 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9,90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지만은 일각에서는 한 1조 원이 넘는 창립 이래로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배터리 관련주 아니야라고 이렇게 하시는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 네.
화학 쪽이 지금 워낙에 좋다 지금 보니까 좋죠. 네, 그래서 LG화학의 주력 제품이 이제 그 영업이익의 한 25% 차지하는 게 이제 고부가 합성 수지인데 요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익이 좀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겠죠. 네. 그래서 현재는 비상장사기 때문에 변동 분기 실적 발표는 없는데요. 모 회사인 LG 화학의 실적이 발표가 될 경우에 연결 실적으로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유럽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점유율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 것만큼 오늘 LG 화학의 그 영업이익은 조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3일 날 실적을 발표를 할 건데 6분기 만에 일단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SK 이노베이션도 배터리 쪽 하는 회사가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지만 또 정유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SO1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즉 정유 사업 부분에서 재고 평가 이익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영업 이익은 흑자 전환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LG 화학과의 그 배터리 관련 합의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1조 원 되는 합의금이 이제 영업 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영업 이익은 흑자 전환이 되지만 단기 순이익은 아마도 좀 적자가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3사에 대한 저의 생각은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는 거는 아마 누구도 부정은 할 수는 없으실 것 같은데 네네. 다만 우리가 그간 기대를 했거나 프리미엄을 주었던 부분 이 약간은 조금 노이즈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 완성차 업체들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포드에서 뭐 내재화를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라는 일단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물론 이런 완성차 업체들의 내재화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주가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기대치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그동안 이러한 어떤 노이즈가 발생이 되지 않았었는데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죠. 즉 이러한 부분이 새롭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간 줬었던 기대감이라든지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조금은 축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고요.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만드는 내재화하는 거를 생각한다면 이런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깎아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직은 이 배터리 기술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갖고 와서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 시장이 이제 벌어지게 됐었는데 네. 일단 그래도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인데 자꾸 이거를 우리의 어떤 기술이 아니라 다른 쪽의 기술을 갖고 와서 써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왜냐하면 완성차 배터리 회사의 프리미엄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배터리 회사에 네네네네네. 왜냐하면 완성차 업체들의 콧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포드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 1차 세계 대전 때 탱크 엔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미국의 어떤 프라이드를 표방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 핵심을 다른 회사 거를 갖고 와서 쓴다는 건 아마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반기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일단 오늘은 LG화학이 과연 어떠한 실적을 낼지 일단은 좀 지켜보실 필요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있습니까? 일단 뭐 공매도 얘기 좀 간략하게 얘기할까요? 공매도? 네네. 아, 공매도가 이제 일주일 남았죠. 네, 거의 이제 6일 5월 3일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네. 뭐 공매도에 대해서는 뭐 의견들이 많이 분분합니다. 순기능도 있고 뭐 가격 결정을 위한 뭐 순기능도 있고 아니다. 이거 변동성만 확대되고 주가 하락의 뭐 주범이다. 네. 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총 3번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1차는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했었던 08년도 금융위기 때 네. 그리고 2차는 2011년도 유럽재정위기와 네.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최장 14개월 정도 됐었는데 코스피가 이때 한 2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2020년 2월 28일 날 코스피가 2000이 붕괴가 됐었고 공매도 금지
금지는 3월 16일 날 이제 시행이 됐었는데, 돌아오는 5월 3일부터 일단 공매도가 이제 코스피 200 종목과 그리고 코스닥 150 구성 종목 부분에 대해서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네. 문제는 공매도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왜냐면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거래 금액 비중이 차지하는 데서 99%를 차지합니다. 네. 거의 개인이 참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입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약간 시스템적으로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늘어났습니다. 일단은 뭐 사전 교육을 받고 모의 거래를 하게 되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주고요. 네. 대주 서비스를 지금 일부 증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뭐 지속적으로 20여 곳으로 늘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제 개인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게 아니야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반대할 명분도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공매도 대주 담보 비율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은 105%입니다. 근데 개인은 아직은 140%. 그리고 상환 기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60일이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상환 요구 시 언제든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사실상 무기한 점이 무기한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들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은 며칠 안에 갚아야 되고, 그렇죠. 요 기관 뭐 외국인 이런 애들은 그냥 뭐 언제든지. 아니 네네. 그러면 이게 스퀴즈라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올라요. 원래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막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어쩔 수 없이 갚아야 되니까 빨리 뭐 비싼 돈을 내고서라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스퀴즈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안 갚아도 되는 거면 계속 뭐 떨어질 때까지 뭐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려보지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죽을 때까지 한번 올려보는 거지. 이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올릴 거야? 아니 조직에서 이제 너 일로 와봐 임마. 너 이거 언제 청산할 거야? 부장이 막 굳이. 네. 네? 아 이거 좀 문제 있는데 이게 막 높은 가격이 되면 어쨌든 이 가격에는 적어도 안 팔 수 있는 건 있는 거잖아요. 유불리를 따지면 기관이 훨씬 유리하지. 네, 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미국에서 게임스탑 네, 그 사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공매를 쳤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오니까 이게 매수 세력과 그리고 이제 쇼커버링이라 그러죠. 아우 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손실이 계속 커지니까. 그래서 뭐 아게고스 펀드도 뭐 헤지 펀드도 일부 뭐 이렇게 청산됐다라는 그런 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이제 공매도에 한 영향일 수도 있는데요. 시장을 놓고 본다면 일단 아예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당연히 네.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도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1분기 실적이 미스난 종목이 아마 1번 타켓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대차장고인데, 물론 뭐 무조건 대차장고가 늘어난다고 공매도를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물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3일 기준으로 일단 대차장고는 52조 정도 수준이고 네. 지난달은 50조 8천억, 한 달 사이에 한 대략 3조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작년 말은 46조 정도였기 때문에 한 7조 정도 는 걸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시총 대비 공매도 장고가 높은 종목이 이제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호텔신라, 두산인프라코어고, 코스닥에서는 일단 신라젠, 그리고 KMW, HLB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에는 이 종목들은 일단은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무조건적으로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빠질 것이야 라고 이렇게 좀 보기보다는 어떤 시장에 펼쳐져 있는 유동성이라든지 뭐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 실적들이 조금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네. 물론 뭐 저도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를 위한 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제도적인 보완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해주셨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그냥 아 그러니까 네, 뭐 아나운서 네, 앵커 같으세요. 그러니까. 네, 발음도 네. 너무 좋으시고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오늘 아침 장 정리해 주신 유한타증권의 골드센터 강남점 골드센터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센터는 네, 코엑스 현대백화점 코엑스 골드센터 네, 네. 아, 말씀드렸잖아 무역센터 양대창집 옆 아, 네네네 골드센터 강남점의 네.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